지구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개체부터 사람의 몇 배나 되는 거대한 개체까지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죠. 오늘은 개 중에서도 탑티어, 어떤 바다 생물들이 덤비더라도 덩치로 밀어붙이면 끝날 수도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8위 그린란드 상어. 세계 최장수 물고기이면서 최대 길이 7.3m, 최대 몸무게 약 1.3톤을 자랑하는 상어, 그린란드 상어. 차가운 한류가 흐르는 바닷속 600m 비교적 얕은 심해에 서식하며 여타 상어들과는 다르게 느린 몸집이 특징인 상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느린 행동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살아가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지금까지 발견된 개체 중 최장수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5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임진왜란 시기부터 살아있던 상어였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느린 신진대사 속도 덕에 성장 속도도 엄청 느리다고 해요. 1년에 1cm 남짓자라며 초산이 가능한 상어가 되기까지 약 15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주로 해파리, 어류등을 주로 먹으며 때때로 순록, 흰돌고래, 심지어 북극곰까지 먹는 북대서양 생태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7위 벨루가 철갑상어. 철갑상어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종으로 꼽히는 벨루가 철갑상어. 현존하는 견고한 어류 중 가장 거대한 어류 하면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입니다. 7.2m라는 엄청난 길이의 벨루가 철갑상어가 발견되기도 했고 최대 몸무게 약 2톤의 개체도 발견되기도 했죠. 캐비어 아시나요? 그 철갑상어 알 소금에 절인 거 세계 3대 진미로 불리죠. 근데 이 벨루가 철갑상어로부터 나온 캐비어는 캐비어 중에 캐비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캐비어로 취급받는다고 해요. 1kg당 8,000달러, 하나로 880만원 정도 됩니다. 알이 워낙 비싼 네임드 음식이라 이 멋진 생명체는 무자비로 남획리 포획되어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집도 큰데 어떻게 남획되는 거냐고요? 벨루가 철갑상어는 연어처럼 민물강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댐이 건설되어 민물로 올라가는 도중 진입로가 막혀 죽기도 하고 덩치가 크기에 눈에 잘 띄어 무자비하게 남획되었다고 해요. 2억 년 이상 지구에서 살아갔던 원시 어류인 벨루가 철갑상어,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위 바다 개복치. 개복치, 톡 치면 죽는다는 이미지가 굳혀져 있어 초절정 귀염뽀짝 물고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인식 보게 드리겠습니다. 바다 개복치는 견골 어류 중 가장 거대한 종입니다. 최대 길이가 3.1m, 최대 몸무게가 2.3톤까지 나가는 어마무시한 녀석이랍니다. 몰사신잡에서도 다뤘지만 개복치는 어류 중에서 가장 알을 많이 낳는데요, 한 개체가 무려 3억 개의 알을 낳습니다. 태어났을 땐 약 3mm의 길이로 몹시 쪼꼬매갖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아주 높지만 성체가 되면 진짜 거대한 바다사자 또는 범고래 상어급 정도는 돼야 사냥이 가능한 난이도 최상의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질긴 껍질은 웬만해선 뚫기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 10선 안에 개복치가 들어간다는 사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5위 대왕 쥐가오리. 현존하는 가오리 중 가장 큰 개체 대왕 쥐가오리. 공식적으로 발견된 개체의 최대 길이는 5m, 가장 무거웠던 개체의 무게는 3톤이었죠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지느러미로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이 친구의 모습은 흡사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는 평을 듣는 물고기이며 전체적인 실루엣이 악마를 닮았다고 하여 데블피쉬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추자군도에서 발견된 이력도 있는 전설의 물고기입니다. 이런 대왕 쥐가오리는 지능이 매우 높은 어류기도 한데요, 기억력도 뛰어나고 사물을 구분할 줄도 알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식하는 미러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한 물고기랍니다. 나보다 나은데? 태어날 때부터 날개 너비가 1.4m, 몸무게가 9kg이나 나간다고 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낳는 거냐?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헤비급 물고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4위 뱀상어. 호랑이 가죽의 패턴처럼 이 상어의 몸엔 자신만의 패턴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기에 타이거 샤크, 범상어라는 이름이 붙은 물고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머리가 뱀을 닮았다고 하여 뱀상어라고 불리기도 하죠. 생김새도 무섭지만 덩치도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길이 7.4m, 최대 몸무게 3.11톤까지 나가는 개체들이 발견된 적이 있죠. 홀로 사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로 밤에 사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뱀상어의 독특한 특징을 꼽으라면 저는 식탐을 꼽겠어요. 갑각류부터 물고기, 물개, 돌고래, 심지어 딱딱한 거북이까지 뭐든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최강의 포식자거든요. 근데 그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먹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실내로 죽은 뱀상어의 배에선 사슴뿔, 돈다발, 심지어 드럼통까지 나온 이력이 있을 정도이죠. 인간을 공격하면 엄청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지만 신기하게도 그럴 일은 많지 않다고 해요. 사람을 먹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식탐이 엄청난 상어이니 발견 즉시 출행량 해야겠군요. 3위 백상아리. 상어 중의 왕, 영화 조스의 빌런으로 세계적인 악명을 떨친 지구상 가장 큰 포식성 상어 백상아리. 보통 상어는 늘씬한 몸매를 지닌 경우가 많으나 백상아리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뚱뚱
5층하고 6층한 개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근데 이런 헐크뺨치는 덩치를 갖고 있음에도 시속 40km의 속도로 헤엄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백상아리에겐 사기적인 신체 스킬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감각입니다. 100만 분의 1 비율로 희석된 피냄새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인간의 10배 민감한 시신경을 밤낮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청각 역시 1km 떨어진 거리에 물고기가 첨벙첨벙하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냥 방법을 다르게 할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 하네요. 이러한 복합적인 감각과 우월한 신체 스펙으로 바다의 최강자 중 하나로 군림한 백상아리. 다시 봐도 전두엽이 찌릿할 정도로 무섭긴 하네요. 2위 돌묵상어. 일반적으로 8m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며 최대 길이 약 12m까지 기록되기도 했던 초대형 어류 돌묵상어. 이 상어에겐 특출난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 정도는 그냥 삼켜버릴 정도의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입으로 뭐든 삼켜버릴 것 같지만 예상 외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온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돌묵상어는 시속 3.7km로 느린 헤엄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플랑크톤을 찾아 헤엄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넓은 행동 반경과 느린 헤엄 속도로 인해 어획되는 빈도수가 많아 지금은 멸종 위기종까지 갔다고 하네요. 근데 이 돌묵상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Basking Shark. 해석하자면 일광욕 상어입니다. 바다 표층에서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유영하는 모습이 흡사 일광욕을 하는 것 같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귀엽죠? 지구에 존재한 지 3천만 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돌묵상어를 앞으로도 쭉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위 고래상어. 현생하는 어류 중 가장 긴 길이를 가졌으며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 발견된 개체 중 가장 긴 종은 12.65m. 동네에 곳곳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있죠? 고래상어는 시내버스의 길이보다 살짝 더 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가장 무거운 개체는 무려 21.5톤이라는 어마무시한 몸무게 또한 유명하죠. 이런 고래상어는 베트남 문어권에서 번역하자면 물고기님이라는 신대우를 받는다고 해요. 6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었던 고래상어는 특색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어마무시한 덩치와 다르게 엄청나게 온순한 성향으로 인간을 포함해 다른 동물들이 접근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손으로 쓰담쓰담이 가능하다고 하죠. 물론 호주나 필리핀 등지에선 만지면 벌금형이라 만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폭이 1.5m까지 늘어날 수 있는 입을 가졌는데 고래상어가 먹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거의 바닷물을 다 빨아먹을 기세죠. 여기서 질문, 고래상어가 사람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목구멍의 직경이 3cm뿐이 되지 않기에 사람을 삼키더라도 도로 뱉는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 정말 멋지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잉? 가장 큰 물고기인데 왜 고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셨겠죠? 오늘 순위에 고래들이 없었던 이유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고래 목에 속한 포유류로서 우리가 물고기라고 말하는 어류와는 다른 종류랍니다. 너무 TMI였나? 아무튼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물고기들을 알아봤는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집계된 정도가 이 정도이지 100% 다 알아낸 것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더 거대한 물고기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런 놀라운 동물들이 발견되면 언제든 발빠르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